저는 과기정통부 연구제도 혁신과 박지영 사무관입니다.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요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 선도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연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혁신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연구개발 제도 정의와 절차를 규정하여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네, 이제 들리세요? 네. 2021년 혁신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연구개발 제도 정의와 절차를 규정하여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로 법 제28조에 정부는 매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제도 개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에는 정례화된 제도 개선 절차와 일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3월까지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이 되는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4, 5월에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6월부터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8월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1년부터 22년도까지 행정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이미 각 제도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간단히 설명하고 이후 23년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입니다. 신진 연구자와 학생 연구자 인건비 지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제가 일시 중단되거나 준비 중인 박사 연구원 인건비를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타 대학 연구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를 학생 인건비와 인건비 둘 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다음 랩비 양성화를 취지로 연구실 운영비 용도를 2019년에 신설한 바 있는데 그 구체적 용도와 적용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해서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논문 게재료 등 저작권 관련 비용은 과제 종료 후 2년까지 직접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연구자 산재보험료나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 집행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선도용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해외로 집행할 수 있는 연구비인 국제공동연구비 계상을 기존 출연년 기본 사업만 인정했으나 부처 승인을 전제로 모든 연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보안과제 분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 내에 분류위원회를 신설,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 일반 과제에 대해서는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노트의 형식적 요건을 폐지하고 사진, 음성, 회의록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연구 노트 작성 및 보관 기준을 기관 자체 지침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구비 선집행 제도 안착을 위해서 구체적 운영 방법을 제공하고 경쟁형 R&D 활성화를 위한 과제 조기 중단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22년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본부처 규정 검토 및 정비 권고 과제입니다. 당초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던 R&D 규정을 통합하여 R&D 공통 규범으로 혁신법을 제정했으나 일부 혁신법과 다르게 운영되는 규정들이 있어 22년 초부터 부처나 전무기관별로 자체 규정에 대한 일괄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검토 결과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었으나 일부 미비한 규정에 대해서는 개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수당 계상 유연성 강화 관련입니다. 당초 연구수당은 최초 해박 시 계상한 금액만 인정됐으나 인건비 증액이나 참여 연구원 증가 등 연구 환경 변화에 따른 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 단계 시작 시에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음 3책50 완화 적용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R&D 사업은 업무 분장이나 인사 이동에 따라 참여 인력이 결정되는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출연령과 마찬가지로 3책50 적용을 제외하고
출연형 기본 사업의 연구비 사용 자율성을 강화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기관 공통 경비를 사용하고 기본 사업 관련 해외 파견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습니다. 우수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한 비용의 사용 근거가 불명확해서 우수 연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활동비에 연구자 유치 장려금이나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치 지원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R&D와 같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일반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용도를 명시했습니다. 다음, 중견기업 연구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연구비 상한을 기존 7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7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연구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기관이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학생 인건비 계산 기준 상향 관련입니다. 2008년 이후 학생 인건비 계산 기준이 유지되었는데 최저임금 상향이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학사, 석사, 박사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종이 없는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문서에 대해 보관 의무를 면제하여 기존 과제 종료 후에 의무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했으나 향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면제했습니다. 이해충돌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과기 분야 특성을 반영한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이 없어 연구 현장에 혼란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 연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이해충돌 예방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법령 해설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관련입니다.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승인 대상에서 출원 특허를 제외하고 등록 특허 포기 시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연구기관이 다양한 지식재산권 출원 전략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23년 개선 방안은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3년 추진 경과로 제도 개선 기본 지침 마련을 위해 작년 3월까지 산학연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에 통보했고 이후 4월부터 6월까지 아이리스 등을 통해 연구 현장 및 관계 부처의 제도 개선 의견을 접수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된 의견을 검토, 23년 연구개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도 개선 의견 검토 시 전문성과 객관성 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위원회를 통해 검토했습니다. 다음, 23년도 행정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혁신 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을 전환을 목표로 총 4개 분야 총 14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로는 첫째, 효율적 연구 환경 조성, 둘째, 개방형 연구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셋째, 연구 보안 체계화, 넷째, 연구 현장 부담 완화 및 연구 성과 활용 제고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제는 다음 페이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형식법 적창을 위한 부처별 규정 정비 지속 및 현장 교육 확산입니다. 22년부터 일괄 검토 및 정비를 진행하여 다수 부처와 기관에서 정비를 완료했고 일부 지연이 발생되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 대상으로 형식법과 국가 R&D 제도에 대한 정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오늘 같은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 안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이 없는 연구 환경을 위한 증명자료 보관 면제 명확화 관련입니다. 22년에 통합정보 시스템 등록된 전자문서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무를 면제했으나 증명자료 보관 규정이 면제 규정이 재량으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보관을 해야 할 것 같은 심리적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선을 통해서 시스템 등록 자료는 보관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력 요구 금지 대상에 등록된 자료를 포함해서 출력을 금지하도록 하고 또 증명자료 보관 면제 대상 사무에 정산뿐만 아니라 감사 업무도 포함했습니다. 학생인건비 제도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관련입니다. 학생인건비 실지급 향상에 대한 지속적 요구 및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이자와 잔액 등을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최저 계상률을 10% 이상으로 설정하고 휴면 계정 기관 내 이관을 허용하고 인건비 계좌를 분리해서 이자와 잔액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했습니다. 간접비 관리 체계 개선 관련입니다. 간접비가 연구 지원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간접비 비율을 고시하고 있음에도 고시 비율보다 낮은 간접비를 지급하는 예외 과제가 많아 연구 지원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소요 간접비를 정교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려는 과제는 임의로 조정하지 않고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제도 관련입니다. 해외 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제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에 국내 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기관이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연구 수행 단계별로 관리 방법을 종합 안내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국제공동연구수행 연구영리기관의 연구비 부담 기준 개선 관련입니다.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해외기관에 지급하는 국제공동연구비에 대해서도 매칭 비율에 따라 기관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여 부담이 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관 부담 연구비 산정 시 국제공동연구비를 제외한 연구비에 대해서만 매칭 비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기업의 연구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다음, 국제공동연구 동시수행 과제수 적용 예외 기준 마련 관련입니다. 연구자들에 대해 국제공동연구 참여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시수행 과제수 적용을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해외기관이 주관이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연구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한계 과제에 대한 추가 허용하여 기존 3책 50에서 최대 4책 60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다음 국외 수해 정보 관리 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해외는 국가 R&D 신청 시에 외부 자금 수해 현황을 보고하는 등 이에 상충 방지 정책이 있었으나 우리는 관련 제도가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R&D 수행 시 연구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안과제 분류기준 구체화 및 인센티브 확대 관련입니다. 보안과제 분류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보안조치사항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안과제 분류기준의 부처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보안 등급 분류 절차를 세분화했습니다. 또한 보안수당 대상에 연구자뿐만 아니라 근접지원 인력을 포함하고 연구지원 체계 평가 시 보안 관련 항목 반영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연구보안 현장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집 마련 관련입니다.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연구 보안 정책과 사례 등을 소개하는 해외 사례집을 마련하여 작년 6월에 배포했고 국가 R&D 수행 단계별로 연구 자산 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 등 위험 관리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기관의 파견비 사용 인정 범위 확대 관련입니다.
파견 비용을 출연년 기본사업만 인정했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폭넓은 파견 비용 활용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출연년 기본사업은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사용하고 그 외 기간은 부처의 승인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 승인 제도 폐지 관련입니다. 특허 포기 시 부처의 승인을 필수로 받도록 하여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있다는 현장의 고충이 제기됐고 따라서 지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의 승인 의무를 폐지하고 기관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다만 필요 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운영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했습니다. 다음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한 특별평가 활용 지원입니다. 당초 특별평가는 유연한 연구개발 과제 관리를 위해 중간에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처분의 사전 절차로만 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구 환경 변경이나 연구 목표 조기 달성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평가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과제평가 표준 지침 개정을 통해 다양한 활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가연구성과 부분공개 제도 신설 관련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는 공개가 원칙이고 보안과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처나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최종 보고서나 성과 정보 전체를 비공개해서 성과 활용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분 공개 제도를 신설해서 비공개가 필요한 일부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년 제도 개선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달에 24년 행정제도 개선 기본 지침을 확정하여 부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 4월부터 5월까지 연구제도 개선에 대한 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등 연구자 등 현장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아이리스 제도 개선 제안 게시판을 통해서 누구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과 함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6월부터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주요 방향을 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우선순위를 조출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주요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8월까지 24년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선 확정된 과제는 내년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제도 개선 제도는 상향식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의견과 고민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